최악의 세 가지는 나중에 또 함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부패 뉴스 세 번째는 바로 전쟁 위기입니다. 선제 타격 북한을 버르장머리고 친다면서 같은 민족인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연일 인상고 있는 윤석열 정권입니다. 또한 연일 강행된 매월 진행되고 있는 강도 높은 한미연합훈련으로서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으며 얼마 전 무인기 대응에 확정을 누르면서 이 무인기는 실제로 북이 보냈는지 아닌지 아직 진실조차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확전을 했으라고 했으라도 북한을 응징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에 입에서 확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정말 타당한 것입니까? 미친놈 그거는. 전쟁을 하면 자신은 본가에서 안전할지 모르겠지만 가장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바로 위협받는 것이 바로 확전 아닙니까, 여러분? 맞아요. 이런 위험한 발언을 대통령이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진이 평화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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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바로 검찰 독재입니다. 군부 독재가 아니고 검찰 독재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동훈을 비롯한 검찰 출신들이 정권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택적 수사와 기소로 정적을 제거하는 마구잡이 압수수색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대통령 후보이자 0.74%로 떨어진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은 죽이기하고 온갖 비리로 점철되어 있고 학력 의혹이 있는 김건희는 봐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재를 위해서 갔던 더 탐사 언론 기자를 구속영장 청구하는 말도 안 되는 일도 검찰 독재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함께 또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비리 방탄정권 퇴진하라! 자, 그러면 적폐뉴스 1위는 뭔지 함께 바로 우리 160명의 안타까운 국민들이 죽어간 12구 이태원 참사입니다. 유가족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도 못할 판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폐륜막말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 미친놈들. 또한 윤석열 대통령 현장을 방문해서 압사가 아닐 거야, 내진탕도 있을 거야 라면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국민들의 죽음 앞에서 무능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당일 마약 단속을 위해서 실제로 경찰관들이 부족했으며 또한 희생자들의 혹시 마약 복용을 했는지도 모른다면서 마약 부검을 제안하는 폐륜적 행위를 일삼은 윤석열 정권입니다. 멧돼지야.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외쳐봅니다. 참사정권, 폐륜정권, 윤석열은